공부에도 막 나타난다고. 유럽에도 막 나타난다고. 아씨. 담 러스키즈 해명짱! Run. 토즈? 뭐시? 여섯 발짜리 샷건인 거 아니야? 뭐야? 와, 양강 미쳤네. 쏜다. 와! 와! KS! 아프네. 체드 비터 69. 아, 농담이라고요? 농담하지 마, 재능 없어. 와! 헤이! 어이,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좀 부드럽기가 다르다.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이게 좀 굉장히 부드러워요. 내가 하던 게임이 한 40프레임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뭔가 이게 화면은 같은데 반응 속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다른 것 같은 느낌.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킬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딜레이 같은 게 없어진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이렇게 브레이킹 치면은 보통 브레이킹이 약간 좀 딜레이가 한 0.1초에서 0.2초 정도 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브레이킹 치는데 딜레이가 없는 느낌이에요. 한국 서버가 좀 좋네. Cocksucker! Goddamn Ruskies! You motherfucker! 어! 야! 우와! 아니, 샷발 뭐야? 야, 이거 맞아? 닉네임 이상한데? 헤드아이? HP? 아니, 야, 아니, 기가 막힌데? 우와. 우리는 현명하게 했다고 했지만, 걔네들은 개구멍이 있어서 피를 볼 수가 있어. 예,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 볼 수가 있냐고? 그래서 유명했잖아요. 미국 동부에도 막 나타난다고. 유럽에도 막 나타난다고. 해명짱! You fucking cunt! 반응이 빠르다 확실히. We're coming, you hear? 호! Just let us pass and you will be spared. 와, 어, 나 탔어!
장전하지 않았나? 나 왜 탄이 없냐? 와, 탄 관리를 못해서 졌어. 싫어요? 발리는데? 오늘? 실제로 있다고? 아, 그래? 연출이 아니라? 오. 싫어요? 내리네. 피드 잡고 간다. 안 오네? 탄차 하나 비었어. 버려. 찍찍찍찍. 철! 반대편 온다. 밑에다. 철수열에 나한테 KS 너무 무서워. 상대방 유탄이거든요. 야, 아니 이게 샷발? 이게 샷발? 아, 2연속? 이건 좀 2연속 헤드아이? 아까랑 똑같은 HP? 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이번 좀 천천히 해보면서 살아보죠. 얘 나왔다. 얘 할 거 프레임이요? 한 팩토리 기준 150에서 200 나오는 것 같은데? 영모필드 하나 있네.
오, 존윅이야? 리턴인데 왜 머리 뚜껑이? 아, 케이스 사운드 바로 가자. 죽었는데? 한 발만 피하면 살 수 있어. 끝에 하나 더 있어. 어! 에이, 이건 아니죠! Give up! You can't! Damn, Ivans! 왜 탄이 왜? 아! 오야! 구일러와, 구일러, 간이었지 비. 아! 왜? 조금 그래. 아, 평소에는 총질하고 안 오더니 왜 오늘은. 아, 오늘 좀, 오늘 왜 이러니? 아니, 오늘 진짜, 오늘 도대체 왜 이러니? 아니 진짜 미치겠다 이거 진짜. 안 맞아. 아, 다리 메타 안 해. 재미없지. 이거 봐. 뭔가 이 해외 서버에서 할 때 느껴지는 딜레이가 전혀 없어. 야, 벌써 싸운다. 서버? 세 발. 누구 죽었어? 따다닥 하고 끝났어. 추가 샷 없어. 천마 아니야. 내가 장난친 거야. 코리아 브라더가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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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구독 감사합니다. 우리 선수비 후공격 갈게요.
서버. 레이더 좀 불러봐. 사안 좀. 하남자로 가자. 총수가 있으면 수성을 할 수가 있는데 총수가 없어서 사실 좀 빡세긴 함. 서버에 시체 하나? 행어로 갔나? 행어를 열었네? 여러 개 켜놓고 보는 게 있어. 주사기가 두 개. 아, 아까 같은 방 있는 사람 있어? 그 나갔네? Run, Suga. 아이다 너 나딕. 그러자. 나 아까 파킹에 뾰벽 손예가 있었단 말이야. 이 심지어 지금 문을 닫은 게 잠글라고 닫은 거일 수도 있어요. 총 쏘면서 어그로 좀 끌어보고 끌어와보죠. 척시.
아니 이 딜레이 없이 팍팍 꽂히는 거 봤어요? 탄창? 확실히 다르긴 하다잉. 아 조용한데? 간 거야? 이거 바를 때 한 번 밝는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이 밑에나 지하에 뭐 있나? 아니 뭐야 이거 갑바. 야 이걸 갖고 왔다고? 레전드네? 30일? 알랄? 별로 간 것 같진 않은데? 레이더 카고 라인까지 완벽하게 클리어링 하고. 아! 안 돼! 탄을 좀 많이 썼어. 지하에 레이더가 있는데 레이더를 피해서 카고 계단으로 갔을 가능성은 없죠. 보통 레이더를 잡으니까. 정말 드물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 빠진 것 같아요, 아까 그 친구는. 뭐야? 아, 똥탄. 됐어.
갔다 갔다? 아까 파킹 쪽에서 사운드 난 거 있었잖아. 걔는 걔가 행어인가? 그 친구가 행어? 그 행어 쪽에서 안 넘어오는 거 보면 걔도 엔딩을 냈다? 진짜 이 띵킹 맞을까? 궁금하긴 하네. 행어 밀게. 고구마 탄창쇠로 가져가. 아, 여기서 한 명 더 잡아먹었네. 두 명을 잡아먹었어요. 위치를 보면 얘는 서버에 있던 얘인데 행어 쪽에서 넘어온 얘한테 죽은 거야. 이렇게 죽었죠. 두 명 먹고 배불러서 갑바가 많이 깎여서 혹은 엔딩을 냈다. 이런 건가? 어? 먹을 줄을 모르는데 귀찮아서 안 먹은 거야? 아닌가? 만선이라 대충 먹었나? 에이키 탄창은 가져갔잖아. 이거 유저 흔적 같은데? 에이케이를 먹었다는 말은 AK 탄창을 먹었다는 말이야. AK를 먹었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겁나 큰 소스통? 그거 커피콩 AP 제발. 아, 점사오 AP BS 제발. 아, 7탄 BS.
나오다가 말았어. 액탄 3만원어치. 밑에 레이드. 깜짝이야, 씨. 여기도 안 왔어요. 안 온 건지 패스한 건지. 패스할게. 서버에 있거든. 그렇지. 캐리어 가방 쪽 커피콩이 하나 더 있었다고? 아 그래요? 나 그거 안 먹었어? 딜레이 그럴 수 있지. GP 헥스 그리드. 60발 탄창. 저 말고 다른 애한테 다 죽었어. LEDX 다 까여서 나온 것 같아요. 쫄았다기보다는 느낌이 딱 갑바가 다 까여서 두 명 잡고 카고까지 가서 저놈을 잡아야 되나? 그러니까 저죠? 아니야 그냥 나가자 해서 이제 딱 나간 게 아닐까? 물론 얘 생각은 알 수가 없지만 무사기 많다. 똥탄 SP8 픽스 쓰레기 스코프
맛있는 거 같으면서도 200만 이상은 무조건 나오죠. 저같은 유비는 카파 못답니다. 감사합니다. 딸 수도 있어요. 근데 글쎄요, 저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서. 반대편 금고 먹고 만스가 세 칸 늘어난다고 해서 빡겜 하는 게 달라지진 않아요.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있는 반스도 삭제하고 한 칸 줄이고 다니는데, 그리고 가장 큰, 계속 설명하지만 카파를 안 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타 때문에 안 따. 뭐 이제 뭐 따는 사람도 있지 매시즌. 근데 나는 그 현타를 감당하기 싫어서 안 따는 것도 되게 커. 개고생해서 한 내가 보기엔 퀘스트만 한 100시간 정도 딱 잡고 뭐 한 달 뭐 빡세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카파를 땄어. 카파를 땄잖아. 그 후에 오는 이 현타, 이게 있어요. 카파를 따면. 그래서 뭐 유튜브용으로 만들 수 있지 당연히. 근데 방송용으로 카파 따기까지의 그 여정이 솔직히 재밌게 나오기가 힘들다고 봄. 뭐 이제 뭐 저격이나 뭐 이런 걸 하면 괜찮은데 유튜브는 괜찮겠지. 근데 내 말은 생방송에서 지금 720인데 필드를 가, 우드를 가, 슈보네를 해. 이게 생방은 힘들죠. 유튜브는 녹화를 따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막 이런 이유도 있어. 막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님. 물론 따는 사람도 있고 안 따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 각자의 자기 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라는 거임. 너무 이렇게 막 할 필요 없어요. 언젠간 따겠지. 저는 정식 오픈하면 딸 생각이 있어요. 제 지금 계획에는 레알. 얘 버리고 얘도 굳이? 에이브에스를 가져가야겠죠? 어, 이게 아닌데? 나가! 세미스 어, AVS!
5배 됐고 이렇게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막 안 좋게 말한 게 아니라 카파를 딴 의향이 있습니다. 카파를 안 딴다는 게 아님.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아쿠아마리 4만원 하잖아. 어 100kg네? 이게 왜 100kg지? 얘 버리고 얘 나 가자. 한섭이요? 어차피 탈출하니까. 한섭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뭐 심증으론 핵 어 하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아니 물증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심증으로 햄 물증이 없기 때문에 심증만 갖고 있는 핵급 유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장점은 일단은 게임 환경이 좋다. 가는 속도 빠르고 레이턴시 낮고 총 쏘면 약간 이제 키시핌 같은 키 딜레이 같은 게 있어요. 사람폭파 하시는 분들은 특히 관성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보통 한 0.2초, 0.1초 그 딜레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아이템 파밍할 때 그걸 느낄 수 있어. 아이템 뭐 탄 뺄 때나 이럴 때 여기서 하면 탄이 다다다다다다 빠지는데 이제 미국 서버나 뭐 이런 데 가면은 탁탁탁탁 이렇게 빠진 그 정도로 약간 이제 그런 부드러움의 체감이 완전 다릅니다. 그런 거는 한국 서버가 훨씬 뛰어나요. 핑도 낮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와리가리 피킹 같은 거 할 때도 덜 죽고 그런 게 확실히 있어요. 한마디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환경은 굉장히 좋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하면서 솔직히 확정 핵이라고 생각한 게 한 다섯 판 정도 돼요. 심증으로 지금 랩을 계속 돌리면서.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100% 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세 게임 정도. 두 게임은 약간 심증 핵.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진짜 실력 같기도 한데 그냥 좀 약간 지옥 같은 느낌이야. 난이도가 여기는 좀 지옥이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